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정말로 기이한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며 또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삶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완전하기를 바라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도덕적인 수준, 나의 영적인 수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보통 사람들 보기에 보통 사람들과 견주어서 조금 나은 착하고 또 보기 좋고 아름다운 조금 나은 보통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깨끗한 보통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짓지 않는 남들이 죄를 한 10가지 지은다면 나는 뭐 두세 개 정도만이라도 두세 개 정도만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떤 불완전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완전히 거룩해지는 완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완전함을 목표로 완전함을 바라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소원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불완전한 것 그냥 적당히 보기 좋은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들을 바란다라면은 이것은 사람에 의한 구원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로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아주 극히 더러운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죄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전함으로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일,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완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완전하고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보증을 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신 일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자 주체가 누구인지 잘 보십시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주체입니까?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심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보증해 주시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리니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에 약속이 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 그래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 수준, 내 삶이 아니라 내 수준이 원하는 내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면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뤄낼 수 있는, 또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제사장 삼아 주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그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를 닮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축복을 오늘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무엇을 위한 보증입니까? 완전해질 수 있는 보증입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끔 만들어주시겠다라는, 또 만들어가시는 그 약속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 보통 사람이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힘을 얻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성공하는, 받아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 의하여 어떠한 율법에 의하여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보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그 보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기쁨과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내 뜻에 의하여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이, 또 그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기쁨과 설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